내가 희생하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모든 걸 끌어안는 책임감, 인성, 이러한 부분은 기본이고, 제일 큰 거는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다. 맞아요, 맞아. 선생님. 좀 오래됐어요. 네.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훨씬. 날로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처발처발했어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일반인들과 다르신 선생님들은 무속인이시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은 조금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조금 이런 무속인들은 신들에게 선택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이거 질문 되게 괜찮다. 간만에. 무당은 하늘의 선택을 받는가? 여러분, 꽃님들, 시청자분들, 받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국 사람은 누구나,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모든 국민은 신의 가물이 있다. 윗대에는 우리가 유교, 도교 사상을 같이 받아서 조상을 섬겼고, 이렇게 신을 이제 섬기던 그 전적이 있었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자, 하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뜻은 내가 하고 싶다고 무당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 철학, 역학, 이런 타로, 이런 것들, 명리학, 이런 것들은 배워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PD쌤도 한 6개월 배우시면 선수 돼요. 아, 진짜요? 이거는 학원에 가면 가르쳐 줄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통계학적인 토정비결, 사주, 명리학, 성명학, 음성학, 이런 거와 달리, 우리는 신이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할수 있는 건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사는 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사주에 박혔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귀신을 보고 내가 원해서 장군님이 하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 원력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이 갖는다는 뜻이 아니야. 그 원력을 가진 신을 섬길 자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의 삶은 인다리를 놓기 때문에 평범할 수도 없고 저 밑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왜 무당들은 다 하나같이 숟가락 몽둥이밖에 안 남기고 다 망하고 뭐 월세 단칸방, 지하 단칸방 안 살아본 사람 없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늘이 제자를 선택했잖아. 그럼 이 제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우리는 신의 종이야. 선택받은 종이죠.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돼. 인성이 안 갖춰지고, 신에 대한 믿음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을 신은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 나락의 끝으로 몰아서 다시 소생을 하는 그 영광을 주면서 당신의 뜻을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건안 돼. 근데 세습무는 가능해요. 세습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강신무, 신의 의지대로 인간의 선택 여부가 없이 그냥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당의 길을 간다면, 세습무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주 이렇게 대대로 집안에서 세습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런 무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세습무, 강신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무는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설법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씻긴 구슬 하고 청을 배우고 그대로 해서 그것이 세습무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리지널 강신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이 선택한 거고 우리는 결정할 권리가 없다.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 됐든 내가 됐든 네. 어마어마한 그 고락 속에서 피눈물을 쥐어 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머리를 숙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네. 내가 이제 꼭 이 오늘 꽃님들이랑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네. 테스트를 해보자. 어떤 테스트요? 너를 해보자. 신인지 아닌지. 공판을 네. 받아보자. 네. 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강신문은 뼈에 박히고 살에 박히고 사주에 박혀 있는데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왜 그거를 함부로 신명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무감을 서봐라. 구슬 시키면서 테스트를 해서 강제로 귀문이 열려서 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영적인 그 세계를 혼돈의 그 세계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되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강신문은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문이 터. 그러니까 자다가 뭐 막 아는 소리하고 막 뛰쳐나가갖고 막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오늘 넘기기 힘들어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당신 아버지가 위험해 뭐해 막 예언을 쏟아내잖아 그게 무당이야 근데 뭐 전보로 되는 일 없어서 갔는데 너 신인 것 같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슬해라 공판 구슬한다 테스트를 해보자 이 말 자체가 그걸 주관하는 경감만신이 그 찾아온 상담자가 무당인지 아닌지도 못 가려서 꼭 간을 봐야 알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서 되게 회의감을 느끼고 여러분들 진짜 무당이 되려면 말문을 저절로 터요. 그러니까 시가 되고 때가 되면 무르익어. 네. 그때 해도 안 늦으니까 무당은 하늘이 선택한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좀 이해를 똑바로 하셔서 네. 엉뚱한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민연에는 네. 현명한 자기 인생에 대한 네. 진로를 잘 선택하셔서 네. 엉뚱한 일을 겪지 않고 네. 무난하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혹시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신들이 무속인 선생님들을 선택을 할 때 그런 기준들도 존재하나요? 있죠. 첫 번째 기준은 집안의 네. 내력. 네. 3대나 4대에 걸쳐서 진짜 불리고 외기던 네. 강신무가 조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대를 건너뛰면서 제자가 그 집안에 나와. 네. 그러니까 전적이 네. 있어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아무리 개차반이고 승질 들었고 사고 뭉치였고 내정신 아니게 살았으라도 네.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의 심리 상태는 적어도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인성. 우리는 남을 빌어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기적인 일반인의 세속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네.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모든 걸 끌어안는 책임감, 인성 네. 이러한 부분은 기본이고 제일 큰 거는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넌 무당이다 근데 이 말이 세월이 묵으니까 대충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면서 네. 내가 어려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네. 자기의 업장도 닦을 수 있는 네. 하늘이 주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 네.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너무 가볍게 얘기했네요. 네,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힘들게 가시는 분이니만큼
또 그만큼의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